작은 품종 미니어처. 너무 귀엽다. 네. 탈 수 있는 말이에요? 아, 애기들도 탈 수 있어요. 얘, 얘는요? 저는요? 저 50kg 좀 넘는데 거대 것 같은데. 갑니다. 와, 여기 뭐 한국으로 왔네. 우즈라 올라가 봐. 여파 진짜 짧다 이. 우즈라 여친 시점 해줘. 잡아보려면 그거 지금 귀신 아니야? 네, 찾았다 제주 귀신. 야 미쳤다니까 진짜 이거? 말이 안 돼. 요트 구경시켜달라 하자. 어떤 거 요트 타러 많이 왔나 보네. 여기가 네. 어떻게 하냐면 비치처럼 만들어놨어. 진짜요? 라인이요? 네. 수줍어하지 마세요 형님. 수줍어. 야 나 너무 빨개졌어. 아 요, 여기 있는 거 중에 여기 있는 거 중에는 제일 비싼 거는 30억 정도? 30억이요? 네. 우와 이거 그건데? 어? 어? 위대한 개츠비에서 이제 우와 네. 우와 와, 지수야 나 요트 처음 타봐. 와 실내가 엄청 그냥 집 같네요? 메인 침실인데 우와 와 우와 옷 아무것도 안 입고 딱 샤워 가운 입고 어 가운 입고 일어나서 그치 비키니 알겠고 화장 샤워하고 약간 이런 느낌. 이제 샤워장이랑 화장실이 아 여기 샤워장이구나. 여기 위에서 샤워를? 와 이렇게 따로 있구나. 근데 이 바닥 와 채팅이 우리 집보다 좋다라고 막 그러는데요? 아 왜 우리 아빠처럼 서 있어. 아 상쾌하다. 봤어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말들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? 네. 와 엘리자베스, 말한테 가까이 가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말은 시야 각도가 350도예요. 자기 이마랑 자기 똥구멍 빼고는 다 볼 수가 있어요. 우와! 몸 근육들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공유기예요? 와, 너 친구다. 맞으시죠? 야, 우지야 뒤에 봐봐. 이거 제일 큰 것 같은데? 맞아요. 와. 젠들 재버립니다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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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오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. 아니 가운데가 고윤동 아니야? 이거 큰 거 아닌가요 사장님? 네, 저희 선배는 제일 큰 건데 저는 큰 거 준비할게요. 재밌으셨어요? 카메라 잘 찍는다고 아, 댓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 제가 투샷 찍어드리니까 신혼여행 왔냐고. 반갑습니다 백성들아. 자 보십시오 이 그림도 나쁘지 않잖아. 멋다이? 아, 고생했다 멋다이. 동싱아 사장님 얘는 새끼인가요? 아니에요 네, 작은 품종 미니어처. 너무 귀엽다. 탈 수 있는 말이에요? 아, 애기들도 탈 수 있어요. 얘, 얘는요? 저는요? 저 50kg 좀 넘는데 거대 것 같은데. 장비 무게도 합쳐야지. 정확하네. 야 사장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. 사장님 여자 많이 만나셨나 봐. 어? 어떻게 된 거야? 오늘 진짜 둘이 되겠네. 오오오오 뭐야? 뭐야?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강아지 아니야? 좋아서. 어. 비비는 거예요? 네. 우와. 우와 진짜 강아지 같아. 헐 귀엽다. 나 말이 이런 거 처음 봐. 그러니까. 그래 얘들아 들어가라 엘리야.
제주 홀스랜드 치시면 또 가격이나 이런 거 나오니까. 와 근데 말 그거 짧게 탔다고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.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. 진짜 야들야들하지. 꽃백인데 다 먹었어. 낮잠 시간 없나? 이제 일어나셔서 방송을 재밌게 시청하고 계신데 낮잠? 잠이 올 땐 어떻게 하라 했어? 안녕하세요. 텐션 확 오르지. 아우 내가 가자. 빨간불이야. 어떻게 하죠? 어떡하죠? 떨리는 나를. 떨리는 나는요.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하며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셨어. 어떡하다. 네 형 저 여기 도착해가지고 네 개인 소유예요. 영지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냥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찍었거든요. 여기 가운데 영지 이렇게 세워두고 그림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왔었어. 왜냐면 나무들이 색이 진해가지고 내가 촬영 편집까지 했던 거 다 있어. 색보정까지. 형! 형! 뭘 만들어 둔 거예요? 에? 아이고 반갑습니다. 잘 지냈어요? 지냈어요? 친구? 아니 친구. 여자 친구 좀 사귀어 좀. 맨날 혼자 다녀. 보자마자 시비를. 인사하실래요? 안녕하세요. 아 뭐야 갑자기. 아니 그 왜 이런 형들이 왜 다 이러지? 와 라이브를 키고 있었어. 아 난 계속 방송하지. 아, 정말로? 예. 네.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. 제가 올해 40입니다. 저 99년생. 저는 그 파파레서피라는 회사 만든 사람이고요. 네. 카페? 네. 아 요즘 사람들 아라고. 네네. 아,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면 이거 하지 말라고. 마음 맞으시네요. 현지가 마이크가 되게 좋은 게 있어서. 얘가 가수거든요. 아 진짜요? 노래 한 곡 해야지 또. 우질입니다. 어? 모르잖아요. 예. 네. 들어가시죠. 우와 어 뭐야 유명한 사람들이 계시는구나. 뭐야 왜 이렇게 넓어? 이게 14,000평? 네 14,000평. 이거 시공비가 꽤 들었죠 그래도. 230억 들었습니다. 아니 어떻게 살면 저런 사장님이 슬리퍼 신고 왜 이렇게 뛰어와 이랬다고. 이렇게 뛰어오셨어. 넘어지실 뻔했잖아 아까.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개관전으로 제 형의 작품 전시회구나. 직선들을 보면서 네. 이 의지를 놓지 마. 아, 인방식 질문해도 되나요?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? 20억? 하시는 거랍니다. 마라도 짜장면은 무슨 개뿔. 오늘 마라도 짜장면 먹고 서울 갔잖아? 이거 그냥 반도 못 봤어 그냥 진짜로. 혹시 제 방송 보고 좀 이렇게 지금 아직 가오픈 기간이어가지고요. 네. 제대로 다시 내고왕 하러 올게요. 오케이 바질이라 그랬나? 네 바질이 맞아요. 아니 근데 검색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인스타에 뭘 담배 아, 방송하는데 야 왜 거미 줄 아니 거미 있어. 아니 거미가 못 돼서 이거 떼면 되지. 나 무서워해 거미를. 어디 있는데? 바질이 커였네. 너 바지에 붙어있잖아. 아 진짜 하지마. 진짜 아 진짜 여기 주머니 쪽에. 아 진짜 하지마. 아 됐다. 어딘지 중간 물어? 아 거미 여기가 이제 형 방이래요. 한번 볼까요, 같이? 오, 우와! 헉, 뭐야? 뚫려 있는 거예요? 어,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연. 우와, 와. 진짜 말도 안 돼. 하늘을 뚫어. 와, 야 화장실이 뭐 이렇게 뷰가 좋아? 이거 맞아? 와, 여긴 진짜 근데 힐링이 된다.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진짜 좋다. 바로 내려가게? 가야지. 갈 거야? 자고 가는 건 어려운 거잖아. 슈렉 그 장화시는 고양이 맨키로 쳐다보고 있네. 나 혼자 자고 가라고? 혼자 있는 것도 그런데. 무슨 놈이? 네? 가야지 집에. 아 주식 아 조식으로 드실 수 있게 주스를 이게 준비해 놨거든요. 아 네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 갑자기 수줍어해. 너 그 해? 샤워 이 꼬리가 이렇게 아니 좋아 슬록슬록 되니까 개열 받네. 왜 이래 부담 줘요. 왜? 눈 붙는 건 지수 좋아하는 거라고 또 뭐라 하네? 그런가 본데? 너 봐 아
아, 누울 수 있어. 아니, 너가 이러는 게 좀 이상하다니까? 그러니까. 어? 아니, 맞잖아. 이러니까 더 이상하잖아, 형들. 아, 피곤하다. 고맙다, 지수야. 그래, 좀 쉬다 와라. 여기서 이제 슬 방종하자. 왜? 어, 왜? 여러분, 방종할게요. 열린 결말로. 씻어 먼저. 먼저? 나 이따 밥에 씻고. 아, 서울 가서 씻어. 오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지수야 고맙다. 제주도 즉흥 방송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안녕. 안녕. 빠잉.